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스노트 규칙 헤더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간단한 퀴즈 한번 냈었죠. 뭐잘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퀴즈를 보시면서 꼭 한번씩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보고 또 넘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세 번째 문제까지 한 번에 정답을 보일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정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푼 것이 맞는가 한번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항상 물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IP죠. 뭐 모든 IP에서 모든 포트에서 모든 IP의 모든 포트로 가는 패킷이라고 한다면은 다 NNN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럿 IP, NNN, 그 다음에 NAN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MP 프로토콜입니다. ICMP 프로토콜은 앞에서 제가 있듯이 이제 핑이라는 우리가 이 서비스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ICMP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CMP 프로토콜에 대해서 탐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IP에 대해서 모든 ICMP로 들어오는 모든 대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쪽 IP, 지금 이제 19.168.1.103의 모든 IP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드랍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핑이라는 그것을 거의 제일 많이 사용을 하니까 ICMP 프로토콜에서요. 그리고 저희가 ICMP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ICMP 디도스요. 이거는 말 그대로 ICMP 프로토콜을 무작위로 보냄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마비를 시키는 그런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디도스 장비 쪽에서 이거는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IPS 쪽에서는 이러한 패턴들을 잘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퀴즈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68.178-123에서 홈 넷의 SSH 서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스를 하겠다라는 것이 하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위에서 제시한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시 TCP, 그 다음에 IP 대역에 대해서 NE로 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홈넷은 변수로 스노트 컴프 쪽에서 설정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쪽으로 22번 포트, 여기는 이제 SSH 서버인데, SSH 서버 같은 경우는 22번 포트, 22번 TCP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헤더 옵션에 대해서 이제 쭉 배웠습니다. 헤더 옵션은 어렵지는 않아요. 헤더 옵션은 실제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IP들, 탐지하고자 하는 IP들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모니터링 할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그 규칙 옵션이 있습니다. 룰 옵션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룰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특정 패턴에 대해서 매칭하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 옵션, 뭐 흐름 옵션, 페이로드, HTTP 관련 옵션들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이제 좀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잘 들으시면 되고요. 구분은 이제 세미콜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옵션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냐? 바로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쪽 부분이죠. 우리가 헤더 쪽을 지나서 바로 요 부분, 이런 옵션들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MSG, 메시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난 뒤에 그 아래 보면 이제 세미콜론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이시죠? 이 세미콜론 단어로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요. 헷갈려요. 지금 세미콜론하고 이게 점점 하고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메시지, 뭐 GID, SID, REV 요런 것들이 이제 먼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면 이제 메시지라는 것은 여기 있죠. 메시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텐츠는 나중에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ID, REV 이런 거 있죠. 여기서부터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로고를 남기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네, 그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탐지가 되면 바로 요거죠. 이벤트 메시지 있죠? 요 이벤트 메시지가 바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하고 이제 매칭이 되죠. 그래서 요 메시지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MSG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쪽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뿌려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시지라는 공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또 요거는 이제 경고, 여러분들이 뭐 경고창을 띄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언론창에 경고창들이 있거나, 예, 그랬을 때, 이 로고 쪽에 나오면은 항상 이 이벤트 메시지라는 것은 여기를 메시지라는 거 우리가 기록했던 거에 대해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메시지인 것이고요. GID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형태의 시그니처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룹 아이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그니처를 그룹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D입니다. SID 끝에는 규칙을 구별하는 식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을 비교를 한다면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우리나라로. 그래서 모든 규칙은 이제 식별보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1부터 99는 예약된 식별자. 그 다음에 100까지, 100만까지는 스노트가 배포하는 규칙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점그 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100부터 만, 100만까지 이렇게 규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도 이제 점점 이제 그 룰들이 쌓아가면서 조금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0만 1부터는 이제 사용자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추가적으로 뭔가 룰들을 만든다라고 한들 때는 로컬 룰스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 탐지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SID 새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100만 1부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것이 좋겠죠. 그래서 SID를 1, 2, 3, 5, 4, 6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면요. 요 SID가 어디 쪽에 있냐면은 쭉 따라가시면은 있습니다. 여기 있죠. SID요. 그래서 SID 같은 경우는 2022973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거는 이제 이전 자료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100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지금 현재 다운로드 룰 쪽에 룰을 다운로드 받았더니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정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번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변했다.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요것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칙들을 봐서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번호를 잡아주셔가지고 기재를 해주시면 된다. 예,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V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그니티에 대한 버전들을 나타내는데 수정 작업을 거친다면은 요 REV 값이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요즘 REV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를 볼 때는 이제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정이 하나 한번 됐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좀 보시면은 뭐 다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REV 1. 그래서 요거는 거의 수정 사항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만들었던 그 패턴들을 그냥 그대로 예, 사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REV 3이죠. REV 3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찍어보면서 이렇게 앞에 저희 PPT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기 앞에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 앞에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항상 이렇게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타입이 있습니다. 네, 클래스 타입 같은 경우는 각 공격의 우선순위가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뭐 웹과 관련된 부분들, 웹스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분류들을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classification.config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snoot conf 파일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번이 높음, 중간, 낮음 네, 이런 식으로 예,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정의한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때는 예, 정의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위험도를 나타낸 겁니다. 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나와 있으면은 공격에 대한 그런 위험도도 있죠. 그래서 이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빨간 걸로 이게 표시가 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위험도를 설정한 것에 따라서 이제 이쪽에서 오픈소스 쪽에서는 그걸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룰 쪽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는 이 시그니처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공격들 기반으로 만들었을 거겠죠. 그러면 그 공격에 대해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CVE라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공통 취약점에 관한 것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자. CV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이 취약점에 대한 넘버링 값이에요. 그래서 CV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취약점, 그 다음에 노출되는 거. 그 앞에가 이제 취약점이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뒤에는 여기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들. 보안 위협이 노출되는.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CV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그럼 요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취약점들을 발표를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런 취약점마다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톰캣이라는 취약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CV2020년도 6754의 넘버링 값으로 되어 있는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스노트 룰 같은 경우를 뭐 찾거나 아니면은 스노트 룰을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요 CV 값들을 이제 이 레퍼런스 값에다가 이죠 이 레퍼런스 값에다가 기재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버그 트랙이라고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참고 URL들이죠. 레퍼런스 URL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그니처 참고가 될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했던 요거를 사례를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레퍼런스 값들을 이게 기재를 했겠죠. 이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아래쪽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레퍼런스 값들을 기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이죠. 위쪽에 들어갔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 뭐 산스에서 관련된 정보들이냐, 아니면은 패커스톤 스큐리티라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안 쪽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페이로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합니다. 페이로드예요. 앞쪽에서는 이게 제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환경 구성한 거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만의 패턴들을 만들어서, 이제 스큐티 오니온 쪽이나, 스큐티 오니온 안에 이제 스노트 룰이죠. 스노트 룰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것들이, 탐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라고 있습니다. 컨텐트가 이제 패턴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모두 다 옵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컨텐트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공격의 그런 패킷 정보 안에 어떤 문자열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탐지를 해야 하는가.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문자, 텍스트 문자열로만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 형태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진수로 표현을 하면은 좀더더 정확하겠죠. 혹시나 모르니까요. 우리가 문자열로 하더라도 탐지가 되는데 이게 16진수로 한다면은 이제 더 명확하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내가 그 패킷 중에서 찾고자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인 거죠. 꼭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 케이스라고 있습니다. 거의 룰들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노 케이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노 케이스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URL 정보에 보시면은 HTTP URL 써 있고 이렇게 노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좀 배웠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은 컨텐츠에 이러한 주소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탐지를 하겠다. 이 패킷 정보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HTTP URL이란 것은 URL 주소. URL 주소란 것은 여러분들 그런 주소입니다. URL, 위에다가 브라우저에다 쓰는 그 주소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현재 다 URL의 주소들이잖아요. 그래서 URL의 주소에 이러한 컨텐츠, 이러한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내가 골라낼 건데, 탐지를 할 건데, 노케이스라고 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PHP나 아니면은 대문자인 PHP나 예,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예, 당연히 구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웬만큼 다 집어넣는 게 맞겠죠. 예, 웬만큼 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ABC 모두 다 예, 탐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pth라는 거하고 offset이라는 거하고 뒤에 보면 distance, width 요것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인데 사실 요거를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탐지류를 개발할 정도면은 굉장히 중고급 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사용하냐? 이 depth하고 offset하고 이제 distance하고 width는 왜 사용하냐면은 좀더 정확한 탐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라는 것을 문자로 집어넣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는 데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아, 이제 스루트 룰이란 것이 이렇게 개발이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 뎁스하고 오프셋을 집어넣어야만이 이 모든 패킷 안에서 내가 여기에 패킷들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들어오겠죠. 요 패킷까지 요 안에 요 전과 요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전에 이제 컨텐츠 이게 패턴이라고 했을 때이 컨텐츠 뒤쪽에 스크립트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를 골라내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지정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뎁스하고 오프셋은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요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 사례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PC 알리가 조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정규 표현식입니다. 우리가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저희가 이제 그냥 문자열처럼 셀렉트 아니면 이제 테스트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라는 것이 포함된 문자열, 아니면은 앞에 t라는 것이 들어가고, 중간에 아무거나 들어가고, 또 마지막에 t라는 것이 들어가서, 테스트, 뭐, 타스트, 티스트,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한 번에 이제 우리가 탐지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죠. 뭔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것만 이제 골라낼 때이 정규화 표현식이란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스노트 룰에서도 이 정규화 표현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거 네개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오프셋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죠. 이 오프셋이라고 있는데 페이로드에서 오프셋 지정한 바이트만큼 떨어진 위치에서부터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0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내가 0, 1, 2, 3, 4라는 컨텐츠가 들어가는데 내가 지정하고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부터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이라는 것은 여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셋 0이라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은 내가 현재 검색하는 그 패킷 내, 이건 다 패킷이거든요. 그 문자열 중에서 0번째, 0이 이제 여기는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0이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0, 1, 2, 3, 4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검색을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1, 2, 3, 0, 1, 2, 3, 4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탐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얘를 좀더 정확하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1, 2, 3, 4, 5라는 것을 내가 골라내고 싶은데 어디 위치에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골라낼 때 이제 depth라고 distance하고 width라고 이제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depth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제가 좀 설명한 것을 또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데이터 페이로부터 찾을 내용의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5로 지정하면은 페이로드 처음부터 5바이트까지 해당 문자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이죠. 예, 거리죠. 거리. 어떻게 보면 거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이 1부터이기 때문에 0, 1이죠. 그쵸?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예, 두 번째에서부터 뎁스 5라고 붙이면은 5개를 검사를 합니다. 5개 떨어진 데까지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1, 2, 3, 4, 5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있죠? 이 안에 있죠? 만약 요거를 오프셋을 만약 여기다가 두고 한다면은 당연히 요거는 없다고 판단을 하겠죠. 없다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텐츠가 이제 두 개이죠. 예, 컨텐츠가 이제 두 개인 것이고요. 디스텐션이 이제 5라고 판단되면 요게 되게 어려운데 이 컨텐츠가 1, 2, 3이라는 것이 포함된 것부터 떨어진 곳에서 또 ABC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1, 2, 3이라는 것이 여기가 탐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다섯 번째입니다. 0, 1, 2, 3, 4, 1, 2, 3, 4, 5, 다섯 번째까지서부터 그 뒤로 ABC라는 문자열들이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패턴들이 있냐라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 두 개라고 쓰면은 앞에가 먼저 탐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거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저희가 조건문처럼, 네, 조건문처럼 생겼잖아요. 뭔가요? 그 해석을 하면요. 그래서 조건문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위튼이라는 것은 조금 오프셋하고 좀 비슷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포함된 것들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위튼이라고 보면은 이전 컨텐츠가 매칭이 되었을 때 패턴 매칭을 끝내 상대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 문자를 검사 뒤로 만약 10이라고 된다면 10이라고 써 있다면 10바이트 이내에서 이제 테스트라는 것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요 뒤에 있는 이 디스텐스하고 위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전에 매칭을 했던 요거하고 컨텐츠하고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예,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6, 7, 8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는 것들, 아, 1, 2, 3이죠. 1, 2, 3이라는 것이 포함된 것부터 그 다음에 이 다섯 개 안에 이 거리에서 다섯 개의 그 안에 포함된 것 중에서 6, 7, 8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패턴인 것이죠.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들이요.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적용된 것들을 한번 좀 실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컨텐츠라는 것이 하나만 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있으면은 이두 개에 대해서도 두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분을 지어줘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든이나 컨텐츠나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get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get라는 것의 안에 컨텐츠가 get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depth 4, 예, depth 4.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떨어진 그만큼에 대해서 또 메인점 뭐뭐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정확한, 예, 더 정확한 패턴들을 찾아내가지고 오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수많은 패킷에 대해서, 수많은 들어오는 공격 기법에서 저희들이 문자열만 하나만 검색한다면은 오탐들이 굉장히 많겠죠.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스노트 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하냐, 초급 인원들이 이거를 스노트 룰을 개발을 직접 해가지고 오탐률을 줄일 정도로 그렇게 실무에서 하기에는 많이 힘들죠. 좀더 많은 경험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경험들이 이제 경력이나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유효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옵션들을 집어들면서 오답률을 줄이고 고객사 서비스에서 이제 IDS들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담당자로 가더라도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뭔가 너무나 이제 오탐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엔지니어한테 그다음에 요것들을 패턴을 개발하는 그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이 규칙 옵션에서 우리가 오프셋 됐을 때 이러한 위치 옵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옵션에 대해서 한 박자, 예, 하나 앞에 쪽에 이제 배우셨고요. 뒤쪽에 좀더더 이제 많은 옵션들, 예, 더 많은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 옵션에서 더 추가적으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퀴즈를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거예요.